케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업체는 못 봤습니다, 경기에서. 저 아까 들어보니까 네. 서포터 분들이 한 10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 이거 막 마음대로 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 의무가 많이 잘 활성화되겠죠, 이제. 그럼 주 5일 가능합니까? 네. 나는 주 5일로 들어오고 싶다. 가능합니까? 예, 현지 상황에서는 가능하죠, 이제. 아, 그래요? 네. 팀원분들은 연휴 때 다 쉬셨나요? 대부분 인원들은 쉰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뭐 저도 쉴 수는 있었는데 이제... 집에 있기가 싫어서. 네? 아. 아니요. 팀원 한 분이라도 명절에 좀 쉬게 해주려고. 아, 진짜요? 하지만 이번 다 내년 설날은 저도 쉬어야겠네요. 저도 내년 명절에는 가족과 좀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내년에 양보 좀 해주세요. 서포터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서포터분들은 이제 고정이 아니고 네. 막 여기저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원분들 구할 때도 이제 서포터라고 처음부터 명시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나온 게 이제 휴무 1순위로 이렇게 원하는 요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서포터분들은 내가 쉬고 싶은 날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주말이 보장이 되죠. 추석 그 연휴가 굉장히 이번에 길었는데 네. 그래도 연휴 때 일하는 건데. 아,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제 제가 가는 권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다른 권역을 가져왔을 때 그 부분만 이제 프로모션을 해주는 건데 근데 단가가 아무래도 세죠. 얼마나 더 센가요? 캠프에서 나온 건 2360원이었어요 한 건에? 네. 이게 또 권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이면 되게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면 좀 이렇게 수입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셨겠는데요? 네, 맞아요.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죠. 아무래도 돈이 엄청 많이 되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라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선택이니까. 네. 방금 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프로모션 단가가 엄청 높잖아요. 네네. 근데 단가가 높은 만큼 또 거기서 많이 떼는 업체들도 있대요. 저희 HR도 혹시? 아니요, HR은 대표님께서 10원 한 푼도 안 떼고 100% 전액 지급해 주셨어요. 그럼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갑자기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대표님,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아, 잠깐만 좀 다시 갈게요. 아, 나 진짜. 아, 너무 100% 전액 지급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닌데. 아, 저 진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더 빠르니까 순서는 효천, 통원 갔다가 진호 갔다가 양궁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팀원분들한테 물량을 직접 실어서 다 나눠주신다는 말인가요? 네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 차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차가 오면은 물건을 실어다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또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그럼 또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저는 기다려야죠. 오늘 팀장님이 네. 물건을 이렇게 실어다 준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희는 팀장님들이나 이사님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거의 팀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사님이나 팀장님이 움직여가지고 이슈를 다 해결을 거의 해주는. 아, 진짜요? 편이라서. 아, 진짜로? 네. 네, 원래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항상. 뭐 누가 갑자기 이슈가 생기거나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미 가가지고 이슈를 대응하고 있으시면서 그 다음에 팀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팀원들이 가가지고 이슈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거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팀장 이제 다 실으신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히 물량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보이셨듯이 좀 신선이 좀 많아요. 일반 물량은 뭐 어떻게 캠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신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업체분들은 차가 안 와서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맞아요. 그래도 저희 HR은 다들 팀원분들 나가서 배송하고 계시고 팀장님만 남아서 이렇게 물량 좀 뿌려주니까 좀 멋있는 것 같은데요.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배송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희는 팀장님이 탁 혼자 쉬는 날에도 팀원들 물량 탁 뿌려주고 혼자 다 실어다가 지금 팀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멋있네. 저희처럼 하는 데 없나요? 지금 한 팀도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또 에이 X라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저기 계시네. 네, 맞아요. 기다리고 네. 계신 거죠. 기다리고 있어. 이성수. 이게, 아, 니가 일찍 들어오니.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와,
팀장님 근데 팀장님 이거 안 해줬으면 저 다섯 개 때문에 또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개 때문에도 늦은 거 아니에요? 예, 형님 지금 몇 동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찍어주셨잖아요. 아니, 얼굴 안 나와야 돼. 쿨하게. 형사님 그래도 이게 팀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물건 갖다 주시니까 좀 수월하시죠? 아, 너무 좋죠. 아,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했죠. 영상 나가도 되죠? 올리니 찍어요. 아, 뭔가 이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면서 막 팀원분들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파이팅! 이게 진짜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죠? 사기! 배송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네. 그니까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다음 가시는 분 성함이 뭐죠? 다음 가시는 분은 정형수님입니다. 형수님께 고고고 한번 해주세요. 아, 자, 형수님께 고고고 갑시다! 더 씩씩하게 한번 더 멋있게 형수님께 갑시다. 멋있는 표정. 네? 어, 아,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까지 못하겠어요. 팀장님 친동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저희 HR에 킥플렉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데리고 오신 건가요? 네, 얘가 이제 뭘 할지 갈팡질팡해가지고 어, 괜찮으니까 한번 나 믿고 한번 해봐라. 고고고 한번 해주세요. 고고고. 고고싱 이렇게 해주세요. 히비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한번 해주세요. 아, 히비고요? 네, 히비고. 히비고! 가자, 가자, 가자미 한번 해주세요. 네? 가자, 가자, 가자미. 렛츠 고돌이 한번 해주세요. 렛츠 고돌이. 아, 진짜 너무 창피해요. 안녕하세요. 네 개, 강요, 네 개. 3일 전까지 그래도 이렇게 오늘 간선차 이슈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팀장님이 갖다 주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유, 든든하죠. 아, 진짜요? 멋있으셔, 그죠? 짱입니다. 팀장님, 짱입니다 한번 다시 해주세요. 짱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 네? 아, 그러면 돼. 빨리 빨리.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영재도 못 말려. 네? 그게 뭐예요? 팀장님 성함 영재 아니에요? 아, 지성 지성. 재영이도 못 말려. 한번 재영이도 못 말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박성호 비켜. 박성호 비켜. 이사는 내 자리야. 이사는 내 자리야. 이제 마지막 팀원한테 갑니다. 진짜 다행인 게 오늘 신선 이슈는 없겠네요. 저희 회사님. 아, 팀장님이 이렇게 물건을 전달해 주신 덕분에. 그것도 있긴 하죠. 그 배송은 다 팀원들이 하는데. 네. 아, 네. 팀장님이 이렇게 갖다 주니까 어떠세요? 편하죠. 네. 감사하죠. 시 효능하신데 지금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게.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아련하게 갈게 이러시네요. 팀장님. 네. 그럼 이제 다 전달한 건가요, 팀원분들께? 네. 다 줬습니다. 안 힘드세요? 안 힘다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고. 그냥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팀장이나 뭐 이사가 이렇게 되면 네. 일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이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쉬지도 못해, 쉬는 날에도 지연 나와, 야간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야간 있죠. 야간에도 뭐 이슈 생기면 팀장이 나오세요? 저는 아직까지 나간 적은 없는데 이사님은 많이 나가죠, 진짜. 낮이고 밤이고 그냥 네. 팀원들한테 전화오고 그죠? 네. 아, 진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팀장님, 이사님들이랑 같이 있어보면 일단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전화 많이 와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의 대가가 사실 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대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팀장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거 없으면 사실 무료봉상이 조금 그러시게 하고 어, 딱 이사님 딱 전화 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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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께 나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나요? 네, 바로 또 피딩 지역이 생겨버렸네요. 또 이거 나눠줘야 되는. 네. 그럼 거기에는 간선차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캠프로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 캠프에 있어야 될 게 잘못 실려가지고 다른 캠프로 가. 그럼 본 캠프에 가서 그걸 다시 네. 제자리로 팀원들한테 네. 또 갖다 주러.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면서 쉬는 날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슈를 또 키우기 싫어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고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이슈 없이 막 처리하면은 또 그런 것도 뿌듯하고. 회사에서 강요하나요?
아니요. 대표님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사실 대표님하고 따로 연락도 안 해봤어요. 통화 안 해보셨나요? 네. 지금 전화 한번 거시죠. 네?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보시죠. 아, 너무 떨리는데. 촬영하고 더 떨리죠. 받자마자 할 멘트를 정해드릴게요. 네. 저 지금 쉬는 날에도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그럼요. 저희 대표님 이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니까. 아, 나름 아니고 저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이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아, 지금 뭐 촬영 중이라서 일부러 전화한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끝이에요, 이렇게 한 거. 아, 근데 그 뭐지? 이렇게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아니요, 근데요. 들리네, 옆에.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만. 너 그런 것 좀 원하지 좀. 그런 것 좀 미쳐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갖다 놨어요. 어,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어떠세요? 아주 좋죠. 정말요? 네. 끝인가요? 아주 좋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 뒤에 한 3개 정도 실려 있는데 저것만 이제 갖다 드리면 오늘의 일정은 끝인가요? 오늘 일정 끝이긴 한데 이게 원래는 제가 갖다 주고 끝이어야 되는데 퇴근하라 하고 전 어제 가는 길이니까 다 줘버리고 가시죠. 아, 팀장님이 배송을 저거 3개는 네. 또 따로 하고 오늘은 다른 뭐 이슈나 이런 건 없을 것 같나요? 팀원분들? 네, 뭐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인데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컨디션 진짜 너무 컸는데 거의 5시 다 돼서 왔잖아요? 네, 저희 한 2시간 기다렸나요? 네. 아, 진짜로 제 캠프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본 것도 처음이네요, 진짜. 아무리 늦어도 3시 반이었어요. 아, 야간 하시는 분들도 촬영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게 야간에 가는 건 좀 그 민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다들.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저희도 안 오죠? 그러니까 아직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좀 저희 HR의 기사님들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어떡해요, 이게 제 일인데. 팀장님 이제 끝인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팀원분들 이슈 있는 분이 없나요? 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퇴근하시나요? 그쵸.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의 곁으로 돌아가시나요? 또 밥으로 가야죠. 여기 또 멀리서 오셨는데. 아, 저 괜찮아요. 아, 그럼 가시면 다 드실 거면. 뭐 하나요? 막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아, 아니요 그런 건 안 하죠. 그 옛날 시대 때 하는 거. 안 하시나요? 네? 아, 그냥 뻔히들이 하는 거예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